좌측의 자료들로 오늘 특별한 매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이쪽 농막인데요. 살짝 이렇게 보시긴 좀 어색해 보이시죠? 안쪽은 그냥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관 보시면 여기 정자도 있죠. 옆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분수예요. 네, 분수도 있고 고급 수종의 소나무들과 다양한 수목들이 수십 가지의 수종들이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컷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골동품들이 오늘 매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아우, 너무 이쁘죠?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이런 골동품들을 매도인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다 가꾸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방아, 네,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정자입니다. 정자도 보세요. 이런 지붕들 아주 고풍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양한 수목들도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컷은 조금 더 위쪽에서 이제 살짝 짚어 드릴게요. 자, 이쪽이 내려가는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 농막 있고요. 자, 이쪽에 비닐하우스 창고동이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네, 연못 보이시죠? 자, 이쪽에도 아주 넓은 과수들, 넓게 과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 저수지 보이실 거고 집을 한 채 더 지으셔도 돼요. 오늘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자, 다음 컷은 뒤편에서 본 컷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다 보이실 거예요. 텃밭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 맑은 시냇물이 쭉 내려옵니다. 시냇물이 내려와서 이 저수지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도 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다음 컷은 이제 상공에서 경계를 짚어드립니다. 자, 경계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요. 네. 자, 이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가 되겠네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뒤쪽에 봉분이 두 개 있는데요.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지금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수지 내려가셔서 민물 낚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고 천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만나서 자, 아주 넓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 대문 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경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짚어드렸고요. 자, 천천히 한번 오늘 매물의 특징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향에다가 조경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 이렇게 가꾸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투입 비용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어떤 곳일지 특징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차량이 조금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주말 휴일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라든가 차량들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네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남천이 쭉 있고요. 아래쪽에는 정말 다양한 수종들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거하기도 어려운데요. 자목련부터 해서 소나무는 뭐 수형이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수형을 찾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소나무들은 가격을 꽤 많은 몇백만 원씩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자, 밑에는 이제 공작 단풍이 있고요.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자, 우리 PD님 좌측에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수목 쭉 좀 나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이쁜 꽃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꽃들은 뭘까요? 예,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들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런 도자기나 이런 옹기 뭐 다양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매도인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많이 배치를 해 놓으셨는데 천천히 또 체크해 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관이 오늘 거의 뭐 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보십시오. 자, 여기 벤치가 있죠.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보세요. 다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여기 조경석부터 해서 기와 뭐 이런 골동품들도 직접 다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자, 보시고요. 아유, 이런 것도 이쁘죠. 등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이제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꽂고 꽃을 심으면 꽃들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도 꽤 많은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해 오셨다고 합니다. 뭐 워낙 이런데 취미가 있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여기 나무 근에도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옹기들도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이 방아죠, 우리 방아 찍을 때 방아 찍는다고 하죠. 그 방아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뭐 골동품들은 가격을 사실 측정하기가 다 모으면 꽤나 나갈 것 같은데요, 그죠? 공작 단풍 이런 것들도 몇 년을 키워서 지금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관과 정성과 사랑이 많이 투입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쪽인데요. 자, 왼쪽에 연목과 정자와 우리가 기거하는 농막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우리 열심히 재활일 하고 있는 우리 북시리가 있는 이쪽 앞쪽으로는 자두 뭐 이런 그 다음에 조팝나무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앞쪽에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는 우리만 낚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동네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우리만, 네, 여기 우리 땅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낚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 앞까지가 오늘 우리 매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어린 친구하고 아빠가 와 있네요. 낚시하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조팝나무 쭉 있고요. 경계는 옆으로 쭉 짚어드렸습니다. 하천부지하고 약간 섞여있다라고 보시고요. 정확한 경계는 경계 측량이 좀 이루어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나무, 뭐 단풍 진짜 많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요거 패스를 좀 할게요. 이쪽에 소나무들하고 이런 나무들은요. 텃밭으로 가꾸고 싶으시면 조금 이제 이전을 하고 그죠? 옮기고 밑에다가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겠고요. 지금 우리 북시리가 있는 쪽에 바로 앞에 우리 수도가 이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매물에 전기는 농업용 전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쪽에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진달래도 있고요. 아우, 나비들이 그냥 신났네요. 우리 나비들이. 자, 그리고 백일홍 뭐 할 것 없이 뭐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좋은데요. 자, 여기 가운데 한 가운데 큰 소나무 두 그루가 또 한 그루네요. 오, 두 그루인 줄 알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연리지는 아니에요. 연리지는 위에 가지 쪽이 두 개 붙어야 되는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오는 아주 특이한 소나무를 또 가운데 심어 놓으셨대요. 괜찮은데요. 특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이런 소나무들 보세요. 이런 소나무들 이렇게 수영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오늘 매물은 이 나무들만의 가치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기 정자가 있는데 여기도 등도 들어오고요. 좋습니다. 이제 스피커가 있어가지고요. 음악도 틀어놓고 계시면 또 편하게 음악도 들으시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보세요. 연못이 있죠.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펌프 있죠. 수동 펌프 우리 어릴 때 많이 보던 저기다가 이제 수돗물을 넣으면 물이 넘치고 넘치고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잉어인가요? 잉어가 물을 열심히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뭐 조성하시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연석도 돈이고요. 아, 진짜 이쁘게 해놓으셨습니다. 곳곳에 꽃들이 많으니까 밟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밟다가 혼났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꽃잔디 아주 이쁘게 다들 피어 있고요. 화살나무도 있고요. 조금 더 뒤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도가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작물 키우신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듯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보세요. 여기도 꽃이 피면 진짜 예쁠 듯 하는데. 자, 조금 더 올라가 봅니다. 자, 여기가 우리 그 농막 바로 뒤편에 개울이 있습니다. 이 개울이 지금은 이제 물의 양이 많지 않으니까 쫄쫄쫄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비가 조금 많이 오면 그래도 조금 더 흐르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우리 매물 옆으로 쭉 해서 저수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닭장에 닭을 키우고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요. 네, 이렇게 예전에 농기구하고 이런 것들 갖다 놓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뭐 분재 식물원처럼 또 만드실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용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매물 뒤편이 되겠는데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팝나무하고 쭉 있고요. 저기도 작물 쭉 키우셔야 되는데 여기 바로 뒤편에 봉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우리 비닐하우스가 있는 여기 창고동 뒤편에도 우리 매물과 좀 하층 부지가 좀 섞여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게 백도라지라고 하는데요. 심은 오신 지가 몇 년 됐다고 합니다. 약용으로 쓰는 백도라지. 자, 그냥 모르면 지나가면 그냥 풀이라고 알겠어요. 정말 많은 정성을 여기다가 쏟아 놓으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계속 가볼게요. 뭐 이쪽 보시면 여러분 텃밭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뭔가 다 키우실 수 있어요. 과실수를 좀 더 심으셔도 좋고요. 그죠? 자, 여기 또 우리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 쭉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아주 시원한 냉기가 나오는 곳인데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저 위쪽에서 비가 오면 쭉 내려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시에서 다 설치를 한 거니까요. 여기 딱 서 있으면요 시원한 냉기가 나옵니다. 여름에는 정말 시원할 듯합니다. 여기 있기만 해도 그죠? 물 내려오죠. 그 냉기가 그대로 딱 물보라가 딱 올라오면 시원할 듯합니다. 여기 창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고 보세요.
잔디 깎는 기계에서부터 수납 공간, 여기 또 우리 농약 분무기도 있네요. 이쪽에. 아, 진짜. 이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오늘 매물입니다. 무엇보다 면적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조경들, 그죠? 그리고 저수지를 또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 남향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도 LPG 가스, 또 있습니다. 치사, 요런 데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자, 여기도 볼까요? 아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시간이 이만큼 이제 흘렀다는 얘기죠. 여기를 그만큼 관리를 잘 하시면서, 얘들이 이만큼 또 자라도록, 관리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이제 그 바람이나 비, 눈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 테이블에 앉으셔서 뭐 고기도 구워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햇빛도 피하고 그렇게 다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숙부작처럼 산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사철, 이 색깔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돌에 다 올라붙었어요, 얘네들. 아, 돌하고 굉장히 친하네요. 이런 특별한 돌들도 많고요. 자, 오늘 매물 이렇게 일단 외관은 제가 빠짐없이 좀 짚어드린 것 같긴 한데, 혹시 빠진 거 있더라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 매물 이 조경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조경석, 조경수, 그리고 각종 과수들, 그리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골동품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매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외관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내부 여러분들 충분히 또 기거하실 수 있는, 네, 농막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 농막 내부를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문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뭐 방 앞에, 예, 주방 겸 뭐 마루, 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에도 다 주방이 또 있습니다. 자, 바깥쪽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냉장고도 있고요. 어우, 이런 소 여물통. 어릴 때 많이 보던 여물통이네요. 이런 것도 지금 구하면 최소 뭐 몇십만 원씩은 다 줄 것 같은데, 그죠? 자, 냉장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는 음악을 틀면 또 바깥쪽으로 쭉 보실 수 있고, 어우, 여기도 바깥쪽이 다 보이네요. 어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난로가 있습니다. 네. 겨울이면 아주 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어우, 여기도, 이건 뭐, 연자방어도 아니고요. 그죠? 자갈을 딱 넣어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주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죠? 물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고재도, 문짝들도 있고, LPG, 가스레인지 다 있습니다. 좋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외관만 우리가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지, 여기 안쪽은 거의 농막이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앞쪽에 방과 거실과 주방을 겸하는 곳이 되겠고요. 왼쪽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쭉 돌아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꽤 넓게 되어 있고요. 구조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농막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자, 좀 짚어드릴게요. 자, 밑에 바닥은요, 지금 필름, 전기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하단부는 편백으로 쭉 둘러놨고요. 자, 여기도 주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까지도 있고요. 워낙에 지금 그 위쪽에가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덥거나 춥거나 이런 건 전혀 못 느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침대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 돌침대 잘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아무래도 전망이 제일 중요하겠죠. 탁 트인 전망. 그리고 여기 앉으셔서 이제 차나 이런 거 드시면 바깥쪽 전망을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집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협의하시면 되겠어요. 많은 걸 좀 드리고 가긴 할 텐데 좀 더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정말 알짜배기네요. 자, 이런 전자제품들도 협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네, 욕실 한번 볼까요? 자,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욕실 보시면 자, 깔끔하죠? 전기 온수기도 있고요. 가스 온수기. 가스 온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타일로 마무리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꽤 넓어요.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내부는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보통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시원하니 좋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보시면 이런 돌들 있죠? 테이블처럼 마련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맛있는 것들 앉아서 드시고 그렇게 하도록 해 놨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좀 짓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에 아주 관리 잘 되고, 사랑이 많이 담긴 조경 정원을 갖고 놓은 농막이 되겠습니다. 남양의 햇살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나무들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충분한 크기, 면적,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고 과수들을 더 심으셔도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